자, 그럼 우리 김일구 연구원님과 함께 도대체 왜 미국 주식만 뭐 가는지 쉽게 쉽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미국 경제만 좋다. 근데 왜 미국 경제만 좋으냐 의문을 또 가져야 되겠죠. 네. 우리 세계경제랑 다 엮여 있으니까 이게 미국 경제만 좋고 다른 나라 경제가 지금 10년 동안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미국 경제만 좋아서 미국 주가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만 왜 좋으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미국 거. 경제만 왜 좋으냐.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아니 그게 뭐 무역 장벽 쌓아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끝난 거고 그 사실 무역 장벽을 쌓았다고 해봤자 얼마나 쌓았겠습니까? 그게 세계 경제 구조를 바꿀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네. 뭐 중국하고 잠깐 그랬던 거고 뭐 그렇게 이유를 낼 수는 없고 네. 좀 더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냐면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성장률 떨어졌다. 이제 안 올라간다.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라.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대체 성장률의 하락이 어디서 오느냐.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소비가 안 된다. 투자가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근데 세상은 누군가가 수요하고 누군가가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쪽에서 한번 보자. 공급하는 쪽에서 보니까 이 공급하는 쪽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공급 사이드는 이제 노동이 어떻다. 자본이 어떻다. 그다음에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는 생산성이 어떻다.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 분해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생산성의 문제가 경제를 이제 그 끌고 내려가고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오케이 그러면 뉴노마를 만든 현상은 생산성에 있다. 그래서 생산성의 문제를 들어가 봤더니 그러면 기술 혁신이 없는 거냐. 네. 근데 기술 혁신은 예전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뭐냐면 예전에는 기술이 전파가 됐는데 지금 기술이 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뺏기면 되죠. 금방 뺏기면 되는데 네. 이게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 혁신은 아무도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데이터. 똑같은 거 만들어도 안 되죠. AI 네. 이런 거. AI 이런 거.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공대 마인드로 왔거든요. 물건을 만드는 공대 마인드로 왔는데 지금 혁신은 2010년대부터 시작된 혁신은 공대 마인드가 아니에요. 자연과학 마인드입니다. 물리학, 사이언스, 수학. 사이언스. 예. 이쪽 화학 이쪽 마인드. 그러니까 순수.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사이언스라는 거죠. 그렇죠. 순수 과학 쪽의 마인드가 됐는데 사실 뭐 경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쪽은 완전히 그냥 성장하지 못한 학문적인 영역이거든요. 네.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 구글 지금도 미국의 주가 상승을 얘들이 이끌고 있는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버블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늘 아니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에 버블 붕괴 이후로 나름 그때 버블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 주식시장 전체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뭐냐면 옛날 그때 PER까지는 가지 말자. 그래서 버블 이후에 미국 주가에 보면 PER이 20배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대충 19배에서 끝내요. 그러니까 이때 PER은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이 기업들이 이만큼 벌 거야라고 하는 예상하는 기업 이익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나 되느냐라는 건데 이게 네. 이제 19배, 20배 정도에서 끝을 내고 2000년, 2001년 이후로 폭락하고 난 이후로는 한 번도 고까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최근에도 그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네. 근처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이제 2000년에 버블을 낳았던 주범이죠. 주범이 뭐냐면 IT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섹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옛날에는 뭐 페이팔이 어떻고 뭐 저기 뭐지 그 야후가 어떻고 이런 애들이 쭉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건 없는데 네. 그냥 뭐 IT 서비스 한다 그러면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PER이 뭐
뭐 100배, 200배씩 막 올라갔던 그런 네. 애들이 이제 이쪽 섹터를 구성했는데 얘들의 당시에 PR은 뭐 말도 못하죠. 네. 말도 못하는데 최근에 이쪽 섹터가 또다시 버블 붕괴 이후로 가지 말자고 했던 레벨을 뚫고 올라갔어요. 얘는 27배가 버블 이후로 이제 뚫지 못한 레벨이었는데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 확산되면서 여기 27배를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이 바뀔 것이다라는 거. 밖에 안 돌아다니는 것이다. 네. 아, 그러면 더 집에서 구글 하고 네, 있고. 구글 하고 있고 그러면 재택근무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salesforce.com이나 이런 애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비자 카드 이런 애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다음 오라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재택근무하면 얘네들이 또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네. 것이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즐기고 오프라인으로 안 나가기 시작하면 또 얘들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얘네들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이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초기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얘들은 곧바로 그냥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체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왜 미국이 조정을 거의 안 받고 가느냐. 뭐 애플도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거 빼고 얘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인데 이게 그래서 못 올라간다 떨어진다 위험이 아니고 아 이제 버블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구나. 그동안은 버블 없었어요. 뭐 미국 주가 너무 올라갔다 버블이다 뭐 선진국 너무 올라가서 이제는 뭐 망할 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저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버블 붕괴 이후로 한 번도 그 근처에도 안 갔어요. 뭐 그랬는데 근처에 가면 늘 조정을 받았고 그 기업이익 증가하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익도 증가 안 하는 얘들이 근데 그 전체 섹터 자체가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에 썼던 리포트가 그 내용인데 IT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섹터의 움직임에 대해서 쓴 건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 전 세계 시가총액의 지금 10%가 넘었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 시가총액이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 종목인데 그 전 세계 주가지수 MSCI 뭐 이런 걸로 보면 시가총액이 최근에 10%를 넘어섰고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4-5% 하던 데가 지금 10% 넘어섰고 소프트웨어. 예. 그리고 이 섹터 안에 탑10 종목을 보면 90%가 미국 기업입니다. 왜 미국 주가만 올라가느냐. 얘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성장을 계속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바뀔 거다라는 거. 쇼핑도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그러면 이제 뭐 얘들이 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이걸로 뭔가를 계속 하면서 많은 자기의 개인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축적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쭉 분석을 해서 얘가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겠지.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이성이긴 하지만 네. 습관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람들의 소비나 이런 돈 쓰는 행동을 얘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의 주가 상승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이 왜 전파가 안 되냐라는 겁니다. 옛날 기술은 전파가 됐거든요. 이 기술의 전파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핵심이에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망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나와서 세상이 좋았을까요? 자동차가 나와서 1929년 대공황이 왔어요. 네. 철도가 나오면서 철도 버블 붕괴를 겪었습니다. 증기선이 나오면서 한 10년 동안 경제 공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예. 기술의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는 것은 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아니고 망한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나왔죠. 네. 그러면 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가 저 산 넘어 마을에 가고 여기와 저기가 뭐 불과 한 3, 40분 만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게 잘 알잖아요. 네. 누가 도로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도로를 놓냐 이거죠. 도로를 놓는 순간 도로를 놓는 사람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도로 주위에 있는 땅 가진 사람들만 이득을 얻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놔봤자 자동차가 다녀봤자 거기서 얼마나 통행료를 받겠으며 촉인데 얼마나 물동량이 있겠습니까. 철도 마찬가지죠. 철도 부음이 일어났다가 네? 1840년대 이제 철도 버블 붕괴가 생긴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철도 깔았더니 실제로 물동량이 증가하긴 하는데 그걸로는 철도 회사가 돈도 못 벌어요. 맨날 적자예요.
근데 철도 깔았는데 땅 그 주위에 있던 땅 주인들만 대박이 나는. 나중에 철도를 깔겠습니까? 철도 프로젝트 만들어놓고 전부 다 부동산 투자만 해버리는 거죠. 그게 결국은 버블의 붕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철도를 깔아야 되는데 네. 안 깔고 철도가 깔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만 사람들은 이제 행복회를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증기선 마찬가지죠. 네. 항구로 새로운 항구로 증기선 들어왔어요. 런던으로 들어오면 뭐 풀리죠. 근데 새로운 항구에 증기선 들어왔어요. 물건은 잔뜩 싣고 들어왔는데 이 물건 어디로 갈 겁니까? 이동하려고 그러면 뭐 철도가 있거나 뭐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런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 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이제 공대 마인드로 응용과학 이래가지고 이제 물건 만드는데 모든 나라들이 집중해 특히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신흥국들 다 그런 데 집중해 놨죠. 네. 근데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왔냐면 이게 앉아가지고 코딩하고 이러는 기술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AI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네. 수학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애초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거죠. 우리는 공대는 수학을 그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들어갈 이유가 없죠. 들어갈 이유가 없고 이게 물건 만드는 쪽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이게 그 수학이 아니에요. 공대 같으면 이제 수학 1학년 때 공업 수학 이런 거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배우는데 수학과는 수학이 이게 개념이 달라요. 근데 그렇게 한 쪽으로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 기술을 전파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알죠. 이게 새로운 길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새로운 길을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말고 다른 걸 개발할 생각을 안 해요. 철도가 나왔어요. 철도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 알죠. 우리 회로 돌려봤거든요. 이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근데 철도는 깔려지도 않고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팍 치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런 게 이제 자본주의 역사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 이걸 그래서 이제 콘트라티브 파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기술이 나올수록 네. 이게 한 60년짜리 도는 파동이 있는데 큰 기술이 나올수록 그게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붕괴가 일어난다. 그게 이제 2000년에 그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90년대 2000년에 들어오면서 네. 처음 버블 붕괴를 설명하는 것도 이겁니다. 우리는 이게 컴퓨터나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게 그 관련되는 기업들은 뭐 야후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확장성이 전혀 없는 애들만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복회로 돌려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실제로 전파되는 게 없으니까 폭락하는 일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 우리 열심히 회로 돌려요.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잘 알아요. 회로 돌려보니까 딴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회로만 돌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쟤들만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거기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으로 간다. 그럼 주가는 평 튀어가고 네. 드디어 얘들은 그동안 금기시대 때 야 올라오지 마 요 올라간 버블이야 라고 했던 선을 얘들은 뚫고 갔어요. 물론 뭐 얘들 말고 다른 애들은 여전히 밑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네. 얘들은 뚫고 가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네. 우리는 그걸 따라갈 만한 그걸 이제 확산 받을 만한 네. 전파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손정 회장이 작년에 한국 와서 대통령께 이제 AI를 해라. AI를 집중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 하라고 그거였지 뭐 하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의미죠. 이거를 키우지 않고서는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철도 새로 까는 거랑 마찬가지다. 지금 증기선 들어오고 있는데 뭘 지금 이제 공대를 그렇게 계속 키우고 있냐 중화공업만 그렇게 하고 있냐 생각을 바꾸시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 그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제 대공황을 포함한 공황은 마르크스가 잘 분석해 놨는데 이 공황은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물건은 많은데 안 팔린다라는 네. 거거든요. 사람들이 살 사람이 없어서 수요가 부족해서 생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보면 마르크스의 핵심 뭐냐면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고 한 번씩 이게 폭발적인 기술이 나온다라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혁신이 나와버리면 네.
이게 수요가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얘들은 또 자본가죠. 얘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자기 갖고 있는 기술을 왜 다른 애들한테 공개해서 전파를 시키겠습니까? 자기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얘들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따라가지를 못해. 괴리가 너무 심각해. 얘들만 돈 벌고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공황이 발생한 게 거의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더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얘네 이제 법을 이제 한번 올 때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걔네들 PER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제 네. 막 그 저기 그 뭐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선을 이제 막 벗어난 정도거든요. 막 벗어난 정도. 그래서 안 괜찮은 수준에 이제 막 진입한. 불편하긴 하지만 네. 글로 왜 가겠습니까? 세상이 글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탐욕이 시작된 것이죠. 바이러스 누구는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겠지만 누구는 야 저러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확 간다. 절로 가자. 그러는 것이죠. 누구는 거기서 탐욕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게 그렇죠. 전 세계에 주는 맥락은 그렇습니다. 전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새로운 기술을 전파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다음에 이제 대학도 준비가 안 돼 있죠. 근데 이거 받아야지 안 받으면 당신네들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네.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 특히 신흥국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들 계속 이제 물건 만지고 뭐 만드는 데 집중하고 뭐 중화학공업 이런 이야기 계속 했었는데 그거 그래가지고 당신들한테 미래가 없다. 지금 철도가 새로 깔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게 이제 그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물건 만들면서 등한시했던 거 그런 것들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새로운 우리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주식시장에서 아 드디어 이제 2020년 1월 중국의 바이러스 1월 7일 날이 새로운 바이러스다 네. 라고 발표한 날이거든요. 그날부터 얘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절대 거긴 가지 말자 했던 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버블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버블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 버블이 한두 달 들어가다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버블의 영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가가 예전에도 90년대 말에도 그랬습니다만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닙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떨어지면 주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90년대 말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변동성이 쫙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계속 신고가를 치고 가요. 이게 사람들이 야 이거 버블이야 파는 애들도 있고 에이 뭘 세상이 바뀌는데 사는 애들도 하다 보니까 줄렁줄렁줄렁 하면서 쫙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그런 모양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종목들로 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데 이러다가 훅 떨어졌다가 또 쫙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네. 버블의 영역에 들어간 게 아니냐 아닌가. 그런데 그 섹터를 빼고 나면 네. 90%의 섹터는 여전히 2000년 이후에 야 우리 저까지는 가지 말자 저기 가면 버블이야라고 하는 그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이제 그 영역 위로 올라갔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버블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시장의 거의 대부분은 그 여전히 우리 저기 가지 말자는데 머물러 있고 거기서 크게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합리적이지는 않은 거죠. 네.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근데 요 뭐 앞으로의 버블을 주도할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 종목들이 앞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것 그동안과 달리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 조정받으면 사야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폭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가령 5% 조정받으면 사야지 라고 했던 것은 10% 또는 심지어 20%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놓고 그래 떨어지면 사야지 지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좀 굉장히 특이한 시장일 거야. 왜냐하면 그 버블의 특징이거든요. 버블이 생기면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시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바꿔야 될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장 뭐 수요를 유발하고 이러는 걸 떠나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경제 성장 그동안 뭐 사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성장이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원천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걸 받아온 건데 우리는 확산받을 준비를 미리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어렵게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영어 문장을 읽고 제대로 해석하는 거는 잘했거든요. 성문종합 영어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원천 기술을 만든 애들이 만들어 놓은 문서를 진짜 해석을 잘해서 물건 만드는 데 성공적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거나 저런 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세기 20세기 말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률이 높다고 하는데 단순히 교육률이 높은 게 아니고 영어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가르쳤어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밥 먹는 영어는 아예 안 가르치고 아주 어려운 기술을 전파받는데 집중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네. 그래서 오렌지를 오렌지라고 가르치 오렌지라고 이렇게 안 가르쳤단 말이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생각나네. 얼마 만입니까 이게? 네. 한 20년? 2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MB 때 아니에요. MB, 그러니까 MB 때니까. 초반에. 네, 한 10,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은 뭐 하시나? 예, 이게 아무 쟤야 뭐냐라고 하는 수학 숫자가 좋아가지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네.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봐요. 기업들이 웬 수포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수학 교육 자체를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수학 교육 자체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대부분의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학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수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을 포기하게 만들고 몇몇 그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애들은 그 틀에서 보면 얘들 수학 포기하니까 얘들은 이제 수학 잘해가지고 의대 가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의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근데 누가 해줍니까? 수학 있습니까? 잘해서 의대 가네. 이거야 그렇죠. 네? 네. 의사가 수학을 할 일은 많지 않은데.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구글이나 뭐 이런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그 기술이 설령 우리나라에서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그럼 지금 구글처럼 전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냐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뭐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볼륨 자체가 작으니까 여기서 뭘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 어렵다. 아니 우리가 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싸이월드 얘기 맨날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새로운 걸 하겠다고 생각할 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지 혼자 먹고 사는 게 원천 기술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글을 예를 들어서 구글이 원천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서 구글 수준을 만든다고 해서 구글처럼 우리가 손님들이 올 거냐면 이제 안 오지 않냐는 아니,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기술이 원천 기술이 처음 나올 때는 네. 가령 우리가 카세테이프 그거 이제 마이마이 만들고 소니 이거 한국 일본 애들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원천 기술이 한국 일본 거겠습니까? 미국 거지? 뭐 그렇긴 하죠. 그 네. 저기 테이프에다가 이게 저기 기록하는 그 원천 기술을 네. 우리도 야 그러면 그 테이프를 새롭게 만들자고 한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로 뭘 어떻게 쓸까를 연구를 하고 그래 작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네. 소니 마이마이 삼성 마이마이가 그런 거죠. 네.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어차피. 근데 이 원천 기술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소니가 나오고 마이마이가 나오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학자들 키워서 구글하고 한판 그 맞짱 뜨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의 그 우리가 새롭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걔들이 만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이해하고 우리는 우리는 이제 그걸 응용 기술로 갈 겁니다. 어차피 뭔가를 만드는 데 갈 거예요. 공대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공대가 얘들의 이해하는 데는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학문이라는 게 다 이유 존재의 이유가 있겠죠. 공대가 이걸 다 이해를 하면 그 자연과학은 애초에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간극이 큰데 이 간극에 그 저기 미국의 AI를 하는 애들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자연과학 이쪽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극을 우리가 메꿔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극 못 메꾸면 공대가 할 일이 없어요. 그걸 이해는 최소한 해야 간극도 메울 수 있고
그렇죠. 응용된 어떤 상품들도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상품 만드는 사람은 이게 머리가 또 다른 머리입니다. 네네. 어떤 걸 만들어야 사람들한테 팔릴까를 하는 건 또 다른 사람들인데 이게 서로 간에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아 이게 그건 이거 해야지 어느 순간 아 자다가 아 이렇게 하면 볼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단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 이 수학 얘기라든지 이 근본적인 얘기는 언제 뭐 따로 한번 얘기를 할 기회라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우리 김상무님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의 반영은 대부분 끝난 것 같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장이 그렇게 됐죠. 에, 코스피 기준으로도 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직전까지 올라갔고 미국 주식은 뭐 날아가 버렸고 중국 주식도 다 회복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이 좀 유니크한 상황으로 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지난주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가 됐죠. 예, WHO가 인정하는 야 이거 한국 잘하는데 그리고 실질도 우리도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옆에 나 일본 막 하는 거 보니까 개판이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집중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며칠 만에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 3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 이거 내수의 위축 공급 사이드 문제만이 아니라 내수의 위축이고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그리고 대체로 몇 개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계속 다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투자자들은 지금 생각을 좀 달리 고쳐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려움에 지금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제 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게 커브가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끄러운 커브가 아니라 왔다 갔다. 이게 샀을 때도 중국의 커브가 오고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하게 커브가 올라가는데 이 커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두 번, 세 번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홍콩에서 시작해서 여러 나라에 퍼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바이러스 자체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샀을 때도 보면 주가가 글로벌 주가가 그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뭐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 금방 끝나겠지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WHO가 글로벌 경보를 발령할 때부터 이게 주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조정을 받아요. 아이고 이 글로벌 확산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때 조정이 한 10%였으면 이때 조정은 5% 정도 받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그게 꼭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이게 세상에 가는 길을 바꾸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야, 큰일 났다 생각하고 움츠러들면 바이러스가 지가 전파를 못 시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가는데 급격하게 쪼그러들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지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격하게 우리는 지금 괜찮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바깥 활동을 줄이고 확 움츠러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이러스를 잡죠. 그럼 당연히 경제는 그만큼 위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 이건 그 1단계, 2단계를 보면 그러면 좋아지겠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나오겠지 뭐. 이게 뭐 한 두 분기 정도 지속된다 모르는데 네. 보통 이게 샀을 때 보면 한 나라에서 그런 게 생기면 20일에서 20 며칠 정도를 가요. 슈퍼전파자 뭐 대구에 그분이 슈퍼전파자 슈퍼전파자라는 거는 이거는 과학적인 개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슈퍼전파자인지 몰라요. 나중에. 사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문학적인 개념이라 봐야 되는데 슈퍼전파자는 이분이 이제 슈퍼전파자였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분이 증상을 갖기 시작한 것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샀을 때 사례를 보면 25일 정도까지 환자 수가 확 증가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급격히 꺾여 내려가는데 왜 꺾여 내려가니 더 전파가 안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서 퍼지면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가 확 증가하는데 그러면 정부도 나서고 사람들이 나서서 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켜요. 그래도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그게 한 20일 정도 지나면 환자 수가 사람들이 활동을 줄였기 때문에 훅 꺾여 내려가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지금까지의 생태였어요. 생태였고. 근데 이번에 그게 바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바이러스는 그렇게 해왔어요. 이번에도 뭐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그런 것이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그래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었어. 이게 한 번에 끝났다고 뭐 이제 중국 부양책만 받아 먹으면 돼. 그래가지고 어? 그 저기 입맛 따시면서 있었더니 그래 그건 아니겠지. 근데 이게 한국 일본 아이고 얼마 가겠어. 근데 얼마나 가는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갈 주가가 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좀 조정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조정하고는 이번 조정하고는 아마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안 더 많이 빠지지 않는다. 예, 조정 받으면 절반 그 지난번에 한 절반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바이러스 문제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명에 의해서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몰라요. 근데 이 슈퍼 전파자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은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뭐 본인의 건강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활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슈퍼 전파자의 특징.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뭐 없지는 않잖아요. 다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 그러는 거겠죠. 뭐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원래 그렇된 것이고 그럼 우리로서는 여기서 지금 이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뭐 코런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런틴 자체가 예전에 흑사병 돌 때 베네치아가 국제 무역 도시였는데 베네치아에 들어오는 배가 흑사병 지역에서 오면 그 배가 입항 못하도록 40일 동안 저기 격리시켜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지났는데도 증상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문제라는 건 애초에 그냥 격리시키고 그만큼 위축되겠죠. 네. 성장 위축되고 당연히 이제 연간 성장률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아이 좀 그 너무 좀 뻔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1분기 그렇고 1분기 빼고 2분기부터 성장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무 말씀도 못하세요. 1분기 그렇게 된다는 건 너 다 알잖아. 근데 그 당연히 1분기 성장률 떨어지면 연간 성장률 떨어지겠죠. 너무 당연한 걸 갖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1분기 떨어지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얼마나 떨어지지 우리 잘 모르겠죠. 그거 빼고 2분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분기는 좀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네. 3월 이내는 우리가 이제 검역을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 지금도 아예 괜찮아요 하는 게 아니고 좀 문제가 큽니다. 이거 다들 그 좀 경제활동 위축되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다들 이제 그 스스로 격리시킵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진정이 되겠죠. 그동안 다 그래왔어요. 안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안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생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다들 격리시키면 전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 우리 감소하고 가야 돼요. 그거를 1분기 성장률 올리려고 그러면 안 되고 1분기는 빼고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분기 성장률 떨어진 거 가지고 연간 성장률 떨어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일은 아니고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저는 주식시장은 증가율의 증가 폭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GDP가 얼마나 된다, GDP 성장률이 얼마가 된다 이까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1분기 떨어지고 2분기는 어떻게 될 건데 이런 예. 증가율의 증가 폭을 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간 성장률 떨어진다. 아이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렇다고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1분기 그러고 2분기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중국의 부양책 나온다더라. 그거 받아 먹자 뭐 그런 낙관적인 이야기를 할 계제는 아니고 이게 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건 맞아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건 맞는데 중국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빠른 속도로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 하면 물론 뭐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네. 근데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속도로 격리를 해야지 총선 유세 활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수하고 빠른 격리에 들어간다. 이게 그러면 그게 정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식시장 조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주가 지수하고 확진자 아까 그 숫자하고의 연관성이 있네요. 주가 지수가 좋아지니까 뭐 물론 이제 결과물입니다만은 경기 괜찮은데 뭐 그렇게 쭉 갔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까 우리 김상훈님처럼 야 겁내지 말고 경제 활동 하자.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 바이러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활동하기 좋은 바이러스 네. 활동하기 좋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감수하고 가야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뭐 감수는 할 건데 감수하고 괜찮을 수가 있다. 바이러스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게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걸 모를 때도 쿼런틴 40일 해가지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네.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도 알고 병원도 다 있는데 우리가 40일까지 걸리겠습니까? 20일이면 끝내죠. 알겠습니다. 참 심플하다. 20일이면 끝납니다. 아니 근데 20일이면 끝난다고 움직이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잔뜩 이제 걱정을 하면서 긴장을 할 때 좀 더 예. 빨리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러겠죠. 네.